신라의 마지막 임금 경순왕을 그린 초상화가 1000년 만에 법보종찰 해인사에 다시 봉안됐습니다.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임금의 초상화인 경순왕 어지는 통일신라 멸망 당시 해인사에 봉안됐다 불에타 모사본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대구 BBS 정한영 기자가 전합니다. 신라 마지막 왕인 제56대 경순왕 어진입니다. 이 어진은 전통 서화공예 대명장인 백미자 화백이 그린 것으로 범궁 선사 숭선연구회와 해인사가 뜻을 모아 만든 것입니다. 법보종찰 해인사는 경내 대적광전에서 경순대왕 어진 봉환식과 어진을 제작해 해인사에 봉환한 경순왕의 둘째 아들 범궁 선사를 기리는 달해제를 열었습니다. 해인총림 방장 원각스님은 신라 천년 사직을 고려에 양국한 경순대왕의 큰 뜻과 아버지 경순왕을 향한 범궁 선사의 효심이 천년의 시공을 초월해 오늘에 이르렀다고 설했습니다. 범궁 선사의 충만한 불 속에서 핀 연꽃과 같습니다. 게다가 효심까지 갖추었습니다. 그 큰 복덕이 천년 후에 발복하여 오늘 이렇게 사후 대중이 모여 찬탄하는 법성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경순왕 어지는 고려 초기 해인사 영당에 봉환됐다가 큰 화재로 영당이 소실되며 영천 은혜사 상용함에 이안됐다가 조선 정조 때 경주 승해전으로 다시 옮겨집니다. 비록 원본은 알 수 없는 이유로 소실됐지만 현재 조선시대에 모사한 다섯 본이 전해지고 있는데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어진으로 학술적 가치가 매우 큽니다. 왕의 상상화가 범람하는 것과 달리 실사화인 어진이 드문 것은 조선 초 숭유 억풀 정책의 영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처럼 어진 제작과 이를 모신 어진각은 사찰, 나아가 불교와 깊은 관련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해인사 주지 향적스님은 국태면을 염원하며 해인사에서 입적한 범공 선사의 화엄 사상을 이어 국태미란의 원력을 되새기는 자리가 되길 발언했습니다. 해인사에 봉환되었던 경순대왕 어진이 이제 다시 해인사에 봉환하게 된 것은 해인사가 다시금 국태미란을 발언하는 상징이 될 것입니다. 해인사는 경순왕 어진을 성보박물관에 소장 중인 전 세조대왕 어진과 함께 전시할 예정입니다. 해인사로 돌아온 경순왕 어진은 사찰봉환 어진연구의 귀중한 자료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법보종찰 해인사에서 BBS 뉴스 정한현입니다.